네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서가산입니다. 제가 다리가 다쳐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, 여러분, 방에 꼭 들어박혀서 세계여행을 할수 있는 이 게임,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진만 보고 자기가 있는 장소를 알아맞히는 게임이에요. 네, 오늘 782명이 도전을 했네요. 데일리 체인지라는 게, 이게, 하루에 한 번씩 체인지를 할수 있습니다. 자, 시작하기 전에, 제 채널 처음 오신 분들 구독해 주시면, 참으로 큰 영광이겠고요. 예. 구독자분들은 항상 환영합니다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다 모두 건강하시죠? 예. 자, 시작해볼까요? 자, 1라운드, 어떨까요? 총 5라운드고요. 3분 내에 맞춰야 됩니다. 예. 오, 어디야, 이게. 뭔가 분위기가, 돌로 된 집, 벽돌로 된 집, 그리고 자동차 뒷번호판이 노란색. 그리고 자동차가 왼쪽으로 다니는 것 같네요. 예. 스파. 이게 좀 따뜻한 집안 같은데? 야자 수도 있고, 그죠? 스파. 조금 더 가봐야 되겠습니다. 네덜란드일 수 있고요. 영국일 수 있거든요. 둘중 하나인 것 같고. 차선이, 왼쪽 차선이면은 뭐 거의 영국 같습니다. 거의 보니까 지금. 예. 자동차들이 지금 글쎄 봐. 표지판을 보면 대충 알수 있겠지? 글쎄, 가봅시다. 저 움직이는 자동차가 없나? 저 움직이는 자동차 같은데 왼쪽으로 달리고 있죠? 영국이네요. 영국인 것 같고, 뭔가 야자수 같은 게 있는 거 보니까 조금 남쪽에 해안 지방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. 글쎄 봐, 여기 어디야? 동쪽으로 야트막한 산이 있는 거, 언덕이 있는 것 같고, 좀산 지방, 조금 산이 있는, 좀 고산? 고산은 아니지만, 좀 고지대인 것 같네요. 해발 한 10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자, 어디일까요? 영국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. 예, 보십시오. 여기 잉글랜드 지금 국기도 있고, 거의 뭐 빼박이죠, 뭐 이건. 언덕이네, 언덕. 언덕이 많은 지역. 어딜까요? 뭐 영국이라는 건 알지만 영국이 어딘지는 뭐 자세하게 모르죠. 제가 거기 살아본 것도 아니고, 그렇죠? 어쨌든 언덕이다, 언덕, 언덕. 그럼 영국이요. 보면 이 유럽의 선진국들 보면 이렇게 와 이런 거 야자수 같은 게 있네. 소철류가 있네. 보면 이렇게 집들이 나지막하고 그렇습니다. 예. 아, 이거 정원 예쁘게 해놨네, 이거. 영국식이네. 영국식 정원이네요. 예쁘다. 뭔가 예뻐, 그죠? 자, 지금 시간이 34초밖에 없네요. 영국의 남쪽인 것 같고요. 해안인 것 같고, 고산지대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어디야? 완전 이쪽일까니까. 플리머스였는데? 오, 여러분, 15km밖에 안 떨어졌네요. 4948점. 맞았네요. 역시 남쪽이었습니다. 플리머스였네. 조금 더, 네, 이렇게. 해안 지방이고, 그죠, 여러분? 그래서, 여기를 남쪽을 찍었습니다. 영국에. 근데 맞았죠. 여기에 지금 야자수 같은 게 있어가지고, 예. 자, 다음 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. 이거 뭐, 운이 좋았던 거예요, 사실은. 예. 2라운드, 여기는 어딜까요? 또 미국 아니면 유럽인 것 같은데, 쉐보레 공장이 있다. 뷰익, 미국인 것 같고요. 네, 지금 픽업트럭 같은 게 있는 거 보니까 미국인 것 같고요. 네, 픽업트럭이 많죠. 네. 미국이 어딜까? 공업이 좀 제조업이 발달한 곳인 것 같기도 하고, 쉐보레 공장인지 뭔지가 있고, 지금 자동차 공장도 있고, 아크티캣 쉐보레 뷰익 어딜까요? 참 미국 하도 넓어서 이거 진짜 추측하기가 어려워요. 아 어딜까? 칼캠타이어 조금 그게 있으면 좋은데 어디 주만이라도 나와 있으면 좋은데
주도 알기조차 어려우니까 이런 간판 같은 거좀 유심히 보는 수밖에 없겠죠, 뭐. 미러키네, 미러키라고 돼 있는데. 저기 포드사도 있고, 여러분, 굉장히 자동차 관련한 게 많아서, 피스톤이네. 디트로이트 아니면은, 여기 있는데 미러키라고 써 있으니까 미러키겠죠? 여러분? 그쵸? 지금 밀워키라고 써있는데, 밀워키에는 그 할리 데이비슨 공장이 있거든요? 그래서, 뭐, 제조업이 거기도 발달해 있을 테니까, 이거 왜안 나와? 그래서, 밀워키로 한번 추측을 해보고요. 무슨 뭐라고 써있냐, 여기는. 그 화질이 안 좋지, 여기? 어떤지 봐. 여기, 저기 있다. 간판 있다. 그냥 그림인 것 같죠, 그거? 아까 전에 간판에 밀워키라고 써 있었으니까 우리 밀워키로 생각을 해보고 그쪽으로 한번 좀 찍어보는 게 낫겠습니다. 여기 위스콘신 주인인데 스바 밀워키 이거 안, 이거 진짜 근데 간판하고 꼭 일치하는 법은 없으니까 그래서 찍어보겠습니다. 아 틀렸네 역시. 어디야 이게 뭐? 캐나다네?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걸? 월마켓 피스 리버시폰 센터? 하 이걸 어떻게? 간판을 믿을 게못 된다 라는 걸 다시 하는구만. 여기 어디야? 멋있어 이렇게 헬리콥터스. 와, 이 무슨, 뭐야? 와. 좀, 고산인데? 미국인가? 또? 지금 헬리콥터스라고 되어 있어요. 지금, 어? 뒷번호판이 노란색인데요? 그러면 무슨 의미지? 영국은 아닌 것 같은데? 아니 영국일 수도 있지.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. 영국이 아니라 영국령일 수도 있죠. 자동차 오른쪽으로 다니네? 그죠? 오른쪽으로 다니죠? 지금 자동차가. 그럼 어디야 도대체? Why? 발데스 파이어니어 필드? 아, 멋있다. 산이 되게 많네. 또 캐나다인가? 아니죠. 여기 보면 마일 표시가 있네요. 미국인 것 같습니다. 지금 미국. 여러분, 이렇게 스피드 리미트 35라고 되어 있는데, 하얀색에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. 마일 표시거든요? 미국인 것 같고, 미국의 파이오니어 센터라고 그랬으니까 조금 서쪽과 동쪽의 경계에 있는 그런 주. 콜로라도까지는 가지 않지만 로키 산맥 근처인 것 같은 느낌. 이라고 해도 뭐 제가 잘 아는 건 아닌데 이거 뭐 엄청 높네. 야, 이거 뭐야? 와, 이거 어디야? 남쪽에 엄청 높은 산이 있네요. 남쪽에. 그럼 어딜까? 43초밖에 안 남았네. 남쪽에. 높은 산. 미네소타. 사우스다코타. 몬태나. 와이오밍. 아이다호. 이런 데일 것 같다. 아이다호주일 것 같다는지. 아니야. 콜로라도주일 수도 있어. 와이오밍. 이쯤. 어디 아기가 알래스카네요. 여러분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면목이 없습니다. 아 이거 오늘 뭐야 이거 만점도 못 넘는 거 아니야? 또 영국이네 이거. 영국입니다 영국.
여러분, 제가 딱 움직이지도 않고 맞추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영국 딱. 영국은 뭐 그냥 금방이야, 이제. 딱 보면, 아, 그래. 해서 영국, 이쪽이 런던에 이쪽이구나. 자, 그렇죠. 여러분, 보셨죠? 81km밖에 차이가 안 나죠. 그죠? 영국은 뭐, 전혀 뭐, 문제가 아닙니다. 문제는 미국이에요. 아, 미국 좀 그만 나와라, 좀, 진짜. 아, 지겹다, 지겨워, 진짜. 이거 어디야, 또 미국이야, 이거? 아, 나 진짜. 이렇게 호흡을 팔아서 도대체 뭘 찾으라는 겁니까, 이제. 그래서 막 식센을 보고, 그래도 포기하지 맙시다, 우리 끝까지. 지금 침입수가 꽤 있어요. 그리고 지금 버스가 다니는 길이다. 유럽일 수도 있습니다. 여러분, 이거 너무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됩니다. 아, 이거 저기 그게 저기 무슨 표지판 나올 때까지는 뭐알 수가 없네. 정해야겠다. 합니다. 유럽인 것 같네요. 그죠? 그러니까 유럽인 것 같아요. 자, 뭐라고 써 있습니까? 케르콘 코스키. 케르콘 코스키. 케르콘 코스키. 케르콘 코스키. 침엽수가 많고, 약간 러시아 필이 나고, 라우탈람피. 수원엔 쪼키. 수원엔. 쪼키, 람피. 지금 다 모음으로 끝나고 있고요. I자 계통으로 끝나고 있네요. 무슨 무슨 스키. 그러면 러시아에 가까운 핀란드라는 느낌이 탁 듭니다. 특이한 언어. 그리고 빨간 집, 여기 사우나 하우스가 있고. 여기 보면 지금 하얀색 자작나무들도 있고. 그러면 케르콘 코스키. 그렇다면 구소련 러시아에 가까운 핀란드의 한 지역이다. 그쵸? 여기 보면 무슨 코스키로 끝나네요. 여기 아니야? 수에는 좋기? 여러분, 22km밖에 안 떨어졌네요. 저의 놀라운 추측력 보셨습니까? 야, 진짜. 아까 전에 그거, 미국만 좀덜 틀렸으면, 아, 미국 좀안 나왔으면 좋겠다. 그죠? 농담이고요. 16,024점이네. 아, 진짜 이거 아까 미국 두개 이게 다 캐나다였어요, 이거. 아, 이것만 조금 가깝게 맞췄으면은 2만 점 넘을 수 있을 텐데, 아깝네요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내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